대회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 3000m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박지우 선수는 4분 28초 18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인가요? 시합과 훈련이 끝난 저녁 시간을 선수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못 내기. 그냥 뛰고. 오, 잘한다. 제일 높지가 돼? 돈 버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스테이드 하나 있으면 돼요. 아,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누가 3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10, 누가 10, 10이나 K 이런 거 갖고 싶대. 10이 뭐야? 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No, the best card. Best card. 아, best card. Yeah. Best card of spades. Like the king or quee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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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No. Okay.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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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ight here. So who's playing? Is it on us? Yeah. So you ready? 근데 이제 이거 패서 제일 높은 스테이드를 보는 거지. 어. 야, 꼴찌야? 어. Okay. He's playing the best card. JPK가 나왔어. It's like take of this and this. See? The worst.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은 치료실에 들려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어제 설명, 맞아, 설명 들었잖아. 아, 맞다. 저 부분 파열이요. 세게 얘기하기로 했어. 그런 건 잘 기억하네. 약한 거 기억 안 나. 염좌. 아, 염좌네. 염좌. 여기 괜찮네. 네, 발목 쓰러서 살아야 되는데. 어제 탄 걸 봤거든요. 스케이트 선수들 왜 상체가 아플까요? 네, 운동 웨이트랑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은데 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이상해. 집에 가고 싶어서? 어,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너무 빨아들이셔가지고. 10시에 또 뭘 한다고. 딱히 개썰매 끝. 아, 맞으면서 끝나고.
목줄을 풀어놨는데도 도망 안 가고 주인 따라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회 3일차입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 1500m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 3000m에서 은메달을 땄던 박지우 선수는 오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Anticipation for what is to come. In this case, it's an event that's happening for this 10-day period of time, like what it's going to feel like, what the area is like. That's all very essential to getting will be before it's actually happened. I think the first thing you see when you look at the logo is a human form. The games are really all about the collegiate athletes. So we careful. 얘도? 첫 번째 질문. 어. 그러니까 필수랑 ESPN 필수 뭐 이렇게 세 가지 했던데 쪽 네. 이런 데 와서 좀 시합한 게 보통 연습할 때랑 좀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어.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 트랙 레코드가 1980년대 기록을 알고 있는데 그 기록을 또 깨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2, 1. 3, 2, 1. 5, 4, 3, 2, 1. And Park Ji-woo saving the best for last. Congratulations. What does it mean? You're in Lake Placid, so much history, and also an outdoor skating world to win here.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아웃도어 스케이트에서 일단은 이렇게 뜻깊고 역사 깊은 스케이트를 타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한국에서는 야외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흔치 않은데 특히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And I am here for FISU TV with Park Ji-woo, the gold medalist of the women's 15,000 meters. 일단은 어저께 2등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은 두 경기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얼음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Alright, see you guys. So, yeah, it's, as she said, it's not a normal thing in Korea anymore. They skate it on the inside. Great.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Thank you. Okay. 마지막 실전 번호니까 엔트리가 18번 맞아요. 바로 결과 나와가지고 앞섰고 점점 더 벌어지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잖아. 잘 들렸어요. 우리 일로 나갈게.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핑하러 갈게요. 고생했어. 바이. 레프레젠팅 코리아 지구 팍. Yes. This president. President. 네, 보았나 따라. Ladies and gentlemen. Let's hear it for our medalists one more time. Woo! Medal. 여기 뭐 나갈 수 없어. 보내주지 않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 멋있겠다. 오케이. 터치 가능이라 했다. 터치는 가능해. 아 이거 왜 빼? 예. 무슨 내기였어? 스타벅스 내기. 어? 제일 비싼 거 먹어. 프라푸치노. 일본은 졌어. 일본은 졌어. 2월 자존심. 이거 빼야 돼? 이거 넣어 해야지. 왜? 다시 못 넣어? 약간. 졌네. 기다려. 뺄 수 있어. 졌어. 뺄 수 있어. 아, 씨. 오, 큰일 났다. 됐죠? 됐다. 대박.
대박. 그래. 될거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건드렸잖아. 이거 해야지. 솔직히 이건 해야지. 솔직히. You know? 솔직히? 네. 바이. 바이네. 피니스랑 노래는 시즈. 와 대박. 아 바이 대박. 바이 첸. 카메라 꺼주세요. 대회 4일차. 오늘은 궂은 날씨로 인해 저녁으로 경기가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 팀 추월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남자 몇 조야? 3조야. 3조까지밖에 없어요. 영상인가? 사진 찍어줘. 네! 네. 사진 찍어요. 아, 좋아. 안흥준. Starting on the crossing straight. Half left to go. 407-01. Almost 3 seconds. Ah, from Team from Korea. Place, 팀 추월 경기는 남자 여자 모두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마지막 탔으면.
아, 아쉽다. 진짜 아쉽다. 아, 아깝다. 못 가야. 아, 아깝다. 아까워, 진짜. 우리가 마지막 교였으면, 아씨. 우리가 마지막 교였어. 광지를 내린 동화야. 와, 와, 이거 이제 너무. And in first place. And then. Ladies and gentlemen, this concludes the mascot ceremony for the women's team pursuit. No, I don't. All right. 남자 기다렸다가 같이 사진 찍자.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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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카메라는 핸드폰이다. 맞아, 저 어차피 못 받아. 감사합니다. 야, 내놔. 너무 가자. 우리다. 수고했다, 단돌이 선수인데. 그거. Oh, hat. Everyone, I'll just play for them. Yeah, you're pros. No, third. Amazing. You know the order? Yeah. Oh, that's too good at your math.대회 다섯 번째 날, 오늘은 남자 여자 500m 그리고 조금은 생소한 혼성 릴레이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여자 500m 경기에서 박채연 선수가 동메달, 김민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7년에 했었던 건데 그걸 깬 기분과 소감이 어떤지. And by Bonnie Blair, it was 40.90. Kim Min-soon just set a new track record, 38.53. How special is that for you? 우승 한 번도 없는데 또 트랙 레코드를 세울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우승인 것 같고 또 오래 전에 올림픽 열렸던 경기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세워서 좋은 것 같아요. I'm very pleased to win the competition. 이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재밌기도 했는데 솔직히 바람이나 이제 눈이 와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합할 때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재밌게 경기할 수 있었어요. We have a new gold medalist as well, a new track record at women's 500 meter race in speed skating. 와, 나온 것 같아서 네. First of all, she's very much pleased and happy. 우승한 것도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은데 눈 오는 날 눈을 맞으면서 스케이트를 탔던 게 이번 시합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 Wow.
여자 500m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선 선수는 혼성 릴레이 경기에 나섭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너무 힘들어. 앞조에서 경기를 끝낸 김민선, 안현준 선수는 뒷조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돼. 야, 쟤 일본어 왜 이렇게 잘 타? 쟤 뭐야? 제발. 안 돼. 이겼다. 와! 예. 아, 근데 혹시 몰라요? 폴란드 애들 좀 타서. 아, 폴란드가 좀 탄다 이제. 1등이야, 1등이야, 1등이야. 1등이야. 아, 남자애 때문에 하는구나. 근데 터치를 얘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 형 터치 좋았지? 터치가 신의 한 수였어. 방해받지 않고 했어가지고. 해볼만하다. 네. 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떨었다, 떨었다. 내가 쟤보다 빨랐겠지. 저렇게 느리진 않았겠지. 더 빨랐어요. 제발. 스페인 좀 빠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도 빨랐어. 아니야, 별로 안 빨라, 별로 안 빨라. 됐다, 됐다. 됐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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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스쳐왔어, 우리. 이겼다. 나이스. 예. 와, 1등했다. 너도 도핑 검사 해야 된대. 하고 그냥 와. 감사합니다. Thank you. We're good. We're good. Ladies and gentlemen, this concludes the mascot ceremony for the women's 500 meters. Yeah, congratulations. First time the team mixed event happening here. How excited are you with this gold medal? 금메달에서 딴 걸 기분이 어떠신지? 뭔지 할래? 아, 누나.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개인 종목보다는 많이 됐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Nervous, but compared to the individual, I was not competing by myself. So. 저도 처음 해보는 종목이라 긴장이 많이 됐고 연습 때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경기 시작하고 타게 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연달아서 팀 종목을 출전하게 돼서 오히려 걱정이 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탄 선수도 잘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금메달은 첫 번째라 일단은 민서윤아가 처음 격차를 좀 벌려줘서 받는 것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일단은 그래도 민서윤아 덕분에 금메달 딴 것 같아서. 내 덕분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요. So this was my first medal at this games. Just the last question for me. A lot of races in the past few days. How tired are you guys?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 저는 이제 이 믹스 릴레이가 마지막 시합이었어서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잘 끝나서 피곤한 것보다는 기분 좋은 게 지금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내 종목을 연달아 타고 있어서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든데 그래도 내일 메스 종목까지 끝까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네. Okay, very good. Yeah,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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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 years tomorrow. 스피드 스케이팅 마지막 경기 날. 오늘은 남자 여자 매스 스타트 경기가 있습니다. 저 찍어주세요 저. 만든 거예요? 네. 왜 만들었어? 금메달 기원.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완벽한 원인데? 그쵸. 아 손 시려. 근데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 눈, 코, 입 이상한데? 아 부실 게 없어서. 아, 보다 완벽한 원을 만들겠다는 의지? 네. 강수민! 놓고 나올 거야? 아니면 놓고 나왔어? 세게 쳤어. 지훈아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훈아 들어갈 때 얘가 애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지훈아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그거 만약에 그거 아니었어요. 경기 일정으로 인해 미뤄졌던 메달 시상식이 한꺼번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산 실버 메달리스트 representing Korea. Place and silver medalist, Korea! 생전 파! 16 champions, Korea! 민션 김! 한준환! The Lake Placid 2023 BISU World University Games medalist! 경기 소감만. 소감이요? 릴레이라. 처음 해보는 종목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됐는데 한번 타보니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앞졸아가지고 다른 나라 팀 경기 결과 기다리는 거 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일단 첫 번째 주에서 저희 레이스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되게 매끄럽게 좋은 기록이어서 좀 메달 가능성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두 번째 주에서 좀 그래도 우승 후보인 일본 팀이나 캐나다 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 다 이기고 마지막 저도 이겨서 되게 가슴 졸이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상대방 파트너한테 한마디씩. 연습 때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많이 좀 미안했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그래도 연습을 함으로써 이제 경기 때 연습한 결과만큼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서연아가 스타트가 빠르다 보니까 다른 팀이랑 격차를 좀 냄으로써 이제 좀 받는 거에 대해서 수월할 수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둘 다. 왜냐면 너무 처음 해보는 종목이어서 혹시나 터치에서 미스가 나면 완전 기록이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런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500m 다음에 바로 경기가 있어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었는데 현준 그 시합 탄 거를 다시 돌려보니까 현준이가 마지막 바퀴에 진짜 잘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쪽도. 자, 이제 3000 은메달 하고 그 다음에 1500 금메달 트랙 레코드를 했고 그 다음에 팀추월까지 했는데 혹시 경기 지금 세 경기 다 하면서 뭐 소감이나 힘들었던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3000에서 일단 2등을 해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입상을 했던 거 자체 일단은 기뻤고요. 첫날에는. 근데 둘째 날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더 많이 신났는데 거기에 트랙 레코드라는 결과까지 와가지고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팀추월이긴 한데 우여곡절도 좀 많았고 상황이 좀 변수가 좀 있었다 보니까 동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들이 저보다 다 어려가지고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그래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팀추월 종목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스 스타트까지 해서 시합을 뭔가 많이 떴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었는지 본인이 지금 여기 왔을 때 목표로 세웠던 거랑 지금 결과랑 해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체력적인 부분은 사실 월드컵에서도 제가 항상 이렇게 네 종목씩 뛰고 거기에 더 매스 같은 경우는 준결승까지 뛰니까 사실상 매주 다섯 번 시합을 겨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체력 부분에서는 연습도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매스 스타트는 사실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 레이크 플래시드에 와서 최선을 다했고 아쉬움은 없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여기예요. 서로 안 친해도 좀 붙어있어줘요. 친해요. 네. 친한 척 해야지. 아니, 친해요. 자 이제 그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에서 딴 메달인데 큰 언니로서 어떤 좀 느낌인지 소감만. 일단은 저희가 원래 셋이서 뛰는 게 아니었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마치 원래 연습한 것 마냥 동희가 너무 잘 따라와줘가지고 은메달도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너무 감동 멘트인데 언니? 아니 근데 밖에 갑자기 너무 감동인데요? 너무 감동적인데? 다시 질문 한번 그러면 오른 쪽 좀 할게요. 이게 단체 종목이라서 혼자 딴 메달보다 더 좀 그 감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맏언니로서 어땠는지. 저희가 원래는 셋이 뛰기로 한 부분이 아니었어가지고 좀 변수가 있었는데 동희가 원래 자기가 뛰기로 했던 것 마냥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기쁘고 은메달이랑 성적도 사실 기대를 못했는데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오케이, 그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원래는 오전 경기로 예정돼 있다가 오후로 미뤄졌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시간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교체 선수가 됐다라는 걸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랑 그 다음에 시합에 이제 그걸 진짜로 나섰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일단 오전에 들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도 단거리인데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좋은 기회를 또 잡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질문. 오후로 밀린 거. 오후에 밀린 거. 시간이 그만큼 부족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날 시합이 없어서 늦게 일어났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몸도 잘 풀었고 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밀은 것도. 그리고 이제 마이크도 한번 넘겨서 지금 어쨌든 이제 시합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팀 하루 정도 휴식 뭐 이런 기간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좀 뭐 할 계획 같은 거 있는지.
네, 개설 메디가 달라지죠. 아, 내일 개설 메디. 아, 사비로 하기엔 너무 비싸더라고요. 개설대를 태워달라. 네, 재밌을 것 같아. 열심히 끌던데. 여기 레이커 플래시드 되게 좀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올림픽 두 번이나 열렸고 그리고 좀 야외 경기장이어서 좀 힘든 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처음 왔을 때의 느낌과 이제 경기 다 끝나고서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대표로. 처음에는 일단 야외를 많이 타봤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경기 끝나고는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해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목은 왜 그렇게 쉬었죠? 네, 너무 찬바람을 많이 맞다 보니까 진짜 목소리가 진정성 있어 보여. 오케이 됐어요. 질문 제가서 링겔 한번 맞아요. 네. 오 맞아 링겔. 링겔 맞아요. 네. 진짜요?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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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원하는 만큼 세 개를 거시고 들고 갈까요? 들고 갈까? 메고 갈까? 아니 하는 거 같겠다. 멋있다. 다르다. 다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였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그 믹스 릴레이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사실 500m나 1000m는 1등을 하는 걸 목표로 이 시합에 와서 그냥 목표를 이뤘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믹스 릴레이는 한 번도 뛰어본 적도 없었고 또 변수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저 혼자만 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또 현준이가 잘 해줘서 뭔가 진짜 깜짝 메달 이런 느낌이어서 재밌었기도 했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올해 좀 이렇게 500m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비결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 시즌을 돌면서 계속 되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특별한 뭐 올 시즌만의 비결은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작년부터 개인 기량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고 스스로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지난 베이징 올림픽 지나면서 좀 더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좀 터진 것 같고 뭐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한 게 그냥 뭐 비결인 것 같아요. 모카를 연원기판 이후로 입양하고 나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KUI로 인해서 그런 생각도 나는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쉴 때 사실 밖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이 좀 뭐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았는데 모카를 집으로 입양을 하고 나서는 외박이나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집에 가서 모카 이렇게 만지고 있고 아니면 같이 그냥 산책하면서 뭐 생각 정리도 좀 하고 되게 행복함을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안정감도 느껴서 되게 이번 시즌 지내는데 실제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카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모카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드컵 이렇게 접촉 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 아이돌 느낌인가? 팀 코리아 파이팅. 왜 이렇게 귀엽게 해서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이렇게 해야지 이길 듯이 팀 코리아 파이팅. 누구 남자 목소리라고? 너 나야?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합이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아가지고. 근데 너무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아니 사라졌지 않아? 아니 아니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냐는 뜻이야. 아 빨리 빨리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리만 한번 바꿀래? 오 멋지다. 네, 화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자, 좋겠습니다. 한우상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잠이 되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그냥 나랑 바꿀래? 그냥 고개를 들고 김미꺼 가자. 야 이번에 또 하면은 진짜. 아니 근데 아는데 얘 있으면 혼났을 거야. 우리 인종차별에 나도 동양인이야. 투표. 하면 이제 투표합시다. 하나, 둘, 셋. 누가 동의? 누가 때문에 이렇게 시민이야? 시민이야? 이거 누가? 이거 위험하니까 상훈이가. 모자이크 처리까지 배치 자랑하지 않나? 혹시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어. 진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서 봤어? 우리 시합생 나서 샀어? 어? 내 동네 샀는데? 언니 두 분 찍어드릴까요 이걸로? 어 근데 좀 찍어드릴 거 아니야? 아 어 좀 내려 아니 됐어. 지금 천장만 찍고 있었잖아. 아니. 아 중앙복귀 시켰어. 아, 어 그니까. 아니 언니 흔들어 봐. 아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춥긴 추운데. 제가 안 좋아해요. 좋아 보여. 저 오늘 아팠어요. 와 하트 신은 거 완전 꿀었어. 침생 과다 분비가 돼가지고 새벽에. 아, 모자 산이가? 거 이때 올라왔어. 지금 안 오신 분이 지각생이어가지고. 누구죠? 엄청 오래 있었는데. 전자면 세 시. 뭐야? 수영장 가서 볼 거야? 저 원래 사투리 지금도 쓰는 말. 나를 찍어준다고? 어. 동영상이에요? 사진 같은 거. 학교에 나온 동영상. 어? 성남대표. 근데 응원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힘들어. 내가 너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거리 안에 두 명이 뛰어오고 있는데. 내가 둘이 보도 안 나오겠어. 안 나오고. 카메라 인식이 오, 셀카도 돼요? 굳이 내가 찍어줄 필요 없나? 몰라서 셀카가 안 했는데. 나 근데 배고파가지고. 누가 부죠? 이렇게 부산이야 둘 다? 네. 저 부산이에요 언니. 아 아니 아니 소인이를 불렀어. 근데 만덕 구했어. 만덕이 부산이거든.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요? 서세요. 중앙으로 다시 초점이 잡혀. 괜찮. 정수리 샷. 야! 웨딩 사진이야? 웨딩 사진.